이렇게 서서. 누나. 그 상대성 이론에 공식이 거의 적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 거의 정답에 가깝고. 아~ 내가 아인슈타인 생각이었다면. 네 생각이다. 네가. 그렇지. 어. 야 GTA 해야지. 그쵸. 가야지. 어. 야 순간 네가 아인슈타인이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어? 어 그쵸. 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지 몰랐던 거야. 와. 맞네. 그렇죠. 맞아.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행선지 행선지. 어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그러네. 몰라. 야, 그래서 표를 찾아야 돼. 그거다. 그렇지. 우와. 예를 들면 서울 대전은 끊었는데 서울 대구인지 부산인지 몰라. 까먹은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미스타임. 아, 야, 가는 그래. 쪽 천재 나왔다. 야, 이건 소름. 이거 박수다 이거. 박수다, 이거. 와. 이제 박수 치고 시작하자. 네. 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그 정답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 민슈타인! 야, 너. 빠빠빠빠빠! 민슈타인, 민슈타인. 오. 아. 와. 너무 뻥 뚫린다. 네, 기분이 좋다. 진짜. 아. 이거 듣는 순간 너무 이야. 너무하다. 형, 우리 수준 어떠세요? 어, 이거 상당한데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돼요. 우리도 오래 걸렸어요. 아. 3년에 아. 걸쳐서. 아. 아, 오늘 속도 좋다. 듣자마자 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왔어요. 이거 아, 딱 그 기차에 탄 아인슈타인으로 빙의를 해서 아, 빙의를 해서 바로. 아. 차표를 찾아야 어디에 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아, 이거 형수님 맞춤 문제네. 아, 그렇지. 이 외에도 아인슈타인은 록펠러 재단에서 받은 $1,500짜리 수표를 책갈피로 사용하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하면 툭하면 자신의 집 주소를 잊어버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인슈타인 집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심했네. 자기 집을 몰랐다는 거야?